특이한 애들인 거지. 그래서 가격이 훨씬 높아. 똑같은 컬렉션이더라도. 많이들 알고 있는 BAYC나 크립토펑크 같은 NFT들 있잖아. 걔도 가격이 천차만별. 바닷가는 뭐 몇십이던데 어떤 애들은 몇천이더라도 줘도 안 파는 애들도 있어. 너무 희귀한 애들은. 아까 오디너지 얘기를 BRC20이랑 돌아서 얘기를 해보면 아무튼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어서 비트코인에서는 그런 응용 자체가. 그런데 원래 그냥 있었던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것에 렌즈를 하나를 더 씌운 거야. 이건 내 표현은 아니고 아까 창석 오빠가 설명해준 오디너지를 만든 발명가 로더머의 직접적인 언급인데 단순하다. 레이어를 하나 더 씌운 거다. 오디널즈 프로토콜은 이 사람이 직접 개발했거든 이거를. 올해 1월에 공개를 한 것 같아. 올해 1월에 공개를 했나? 응. 그래서 얼마 안 됐지. 진짜 얼마 안 됐지. 근데 공개를 하면서 얘기한 게 원래 있었던 비트코인 그 프로토콜에 자기가 이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관찰할 수 있는 렌즈를 하나 더 발견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비트코인 프로토콜에도 비트코인들이 다 있잖아. 1비트코인은 1억 개의 사토시로 이루어져 있거든. 다시 말해서 1비트코인을 0.0000 소수점 8자리 1 단위로 쪼갤 수가 있어. 그걸 1사토시라고 해. 그러니까 1사토시가 1억 개 있는 게 1비트코인인 거지. 그러니까 1비트코인을 그냥 뚝 두고 보면 얘는 어쨌건 1억 사토시인 거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가 발행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알고 있잖아 이미. 정해진 사실이잖아. 그러면 계산해보면 2100만 개 곱하기 1억 개 하면 2100조 개의 사토시가 결국에 나올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수학적으로 이미 정해진 사실인 거지. 컨센서스 상에서의 변화가 없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 2100조 개의 사토시를 1부터 2100조까지 서수화시킬 수 있는 거, 오더링 할 수 있는 거. 오더링이라고 하는데 순서를 매길 수 있다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오디널즈가 나온 거야. 서수화시키는 거. 그래서 생각해보면 현재를 기준으로 약 10분마다 새로운 비트코인들이 6.25개씩 계속 발행되거든. 새로. 그러면 이 말인즉슨 6억 2500만 개의 사토시가 계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다는 뜻이고 6억 2500만 개가 계속 넘버링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게 이미 비트코인 프로토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거를 렌즈를 통해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지갑에 들어있는 사토시를 봐. 근데 얘가 몇 번째로 발행된 사토시인지를 알 수 있도록 검색할 수 있도록 이걸 서수화시킨 프로토콜이 오디너즈 프로토콜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 이유가 뭐야? 이거를 그러면 왜 알아야 되냐. 이 넘버링이라는 거는 일단 매겨지잖아. 매겨지면 얘는 특별한 애가 되거든. 순서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는 특별하단 건 어떤 의미냐면 희귀도랑도 관련이 돼. 우리가 NFT에서 많은 사람들이 NFT를 사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NFT의 가격을 매기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희귀도야.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랑도 관련이 있거든. 난 특별하고 싶어지니까. 나는 남들과 구분되고 싶어지고 난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난 특별한 삶을 증명하고 싶고 이런 본성을 건드리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NFT를 똑같은 NFT를 사더라도 똑같은 컬렉션이더라도 얘가 다이아몬드 뭔가 E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특별한 그 하나의 이거를 트레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성들이 있으면 이것이 똑같은 컬렉션 안에서 들어있는 애들은 조금밖에 안 되는 거야. 희귀한 애들인 거지. 그래서 가격이 훨씬 높아. 똑같은 컬렉션이더라도. 많이들 알고 있는 BAYC나 크립토펑크 같은 NFT들 있잖아. 걔도 가격이 천차만별. 바닷가는 뭐 몇십이던데 어떤 애들은 몇천이더라도 줘도 안 파는 애들도 있어. 너무 희귀한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근데 그럼 비트코인으로 돌아가서 과연 비트코인 그런 사토시들 중에서 희귀한 애들은 뭐냐. 첫 번째. 그래서 제네시스 블록의 첫 번째 블록이잖아. 그거의 맨 첫 번째 사토시. 걔가 제일 희귀하다. 이런 식으로 그 오디널즈의 희귀도를 랭킹을 매겨둔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반감기야. 반감기 딱 그 이후 첫 번째 블록이야. 반감기 블록에 포함된 첫 번째 사트. 좀 있으면 반감기 오잖아. 그때 분명히 얘가 또 희귀해지겠지. 이거 직접 가보면 요즘에 얼마에 거래되는지 가치를 표현하는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값을 매기지 못하지. 아니, 블록을 사고 팔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블록 자체를. 아,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얘네가 그 특성은 이제 비트코인이 UTXO랑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이랑 이해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